아니, 나도 아까 거기 보러 버렸어. 아까 그, 아, 그치. 핸드폰 만지네. 기름 다 묻어 있어. 형님, 혹시 두 개가 동시에 그래, 지금?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니, 여기 내가 이제 바꿨잖아. 뭐야. 여기랑 화장실 또 어디에 있어요? 저 안방이야? 그러면은,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심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거실? 예, 한번 내려볼까? 심하게 내려가지는 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 1층이잖아요? 2층하고 이제 1층하고 또 배관이 어떻게 틀리냐면요. 1층은요, 따로 이렇게 배관이 길게 가요. 배관이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정황상은 변기가 아니라 배관 문제를 보여요. 일단 저희가 검사를 다할 거예요. 하고 나서 만약에 배관 문제다 그러면 지하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변기를 뜯고 작업할 것이냐 이제 그걸 판단할 거예요. 예. 물을 한번 내려볼게. 응? 저기 잠깐만. 동시 동 저기 저 꿀렁꿀렁 거리나 봐봐. 가봐. 거기서도 내려봐. 거기서 내려봐. 꿀렁거리나 보게. 아니, 내려가요? 거기 내려가? 똑같아? 배관인 것 같은데? 배관 같은데? 잠깐만. 아, 괜찮습니다. 어휴. 막힌 게 없어. 이거 봐. 막힌 게 없어. 이거 봐. 막힌 게 없거든? 여기서 잘 내려가. 내려오는데. 그래, 배관이 찼네. 배관이 막혔네. 네, 배관이 막혔어. 그럼 이게 이제 변기랑 바닥이랑 연결된 부위예요. 예, 변기에 막힌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배관이 안 내려가요. 예, 배관이. 저쪽은 또 다른 예, 그쪽도 볼 거예요. 확인하는데 지금 정황상 양쪽이 같이 저쪽이 합해진. 먼저 그래요? 아, 그래. 저쪽이 먼저다. 아, 이번에는. 여기는 잘 원래 안 막혔는데 예. 항상 뭐가 자주 막히는데. 지금 봤을 때 배관이고. 자, 그러면은, 저 잠깐만, 다 닫혀있어서, 아, 이게, 배관을 볼수 있는 게 닫혀있네. 그냥 뜯어가야겠다. 엄청 멀어. 잠깐만.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네, 지금 이 배관까지 들어갔거든요. 지금 물이 차 있어요. 네, 배관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물이 차 있어요. 차 있는데 밑에 지하에서 배관은 안 보이고. 가서 샤프트를 갖고 와. 8mm 샤프트, 그리고 6mm 샤프트도 같이 갖고. 네, 변기 뜯을 테니까, 이렇게. 뜯어야 됩니다. 아, 괜찮아요.
저기도 변기가 똑같은가? 진짜 그치? 자, 내신 갖고 와. 잠깐만. 어? 메모리 꽂았는데? 주차관, 여기 또 주차관이야. 혹시 공이 안 쓰는데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죠? 어, 여기가 막혔네. 여기가 막혔어요. 3m 지점에 일단 막혔는데, 이거 또 뚫어봐야 돼. 자. 이제 뭐, 휴지죠? 화장지. 혹시 물티슈나 이런 건 버리지 않으시죠? 물티슈? 물티슈. 그러잖아. 일단은 여기 지금 예, 예, 일단 막혀 있어요. 일단 이걸 뚫어 봐야 되고. 일단 셰프도 갖고 와. 8mm, 8mm. 아까 갖고 왔잖아. 여기서 버려서 막혀요? 아니면 저쪽에서 와서 막혔을 때도 있어요? 지금 한번 뚫어 봐야 이제 배관 길이를 알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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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길이를 알 것 같아요. 뚫어서. 꺾이는 부분 같은데, 딱 내가 봤을 때. 나 헤드, 아, 나 헤드렌트를 안 걸었다. 다른 장비 아무래도 저거 갖다가 지금 들어가도 안 뚫린 거 보면 단단히 막혔나 봐요. 아, 예. 현관으로 가. 형, 문 열고. 너 그 앞에다 싸놔, 현관에다가.
아, 시동 걸고 해? 일단 놓고. 어, 알았어. 어, 걸고 좀만 더 풀러서 갖고 와 그럼. 더 풀어왔거든. 혹시 소리가 저쪽 변기에서 나나 봐봐. 기가봐. 기가봐! 예, 저쪽에서 만나요. 저기 물 받아. 물 받아? 어, 바로 뚫릴 것 같진 않으니까. 아, 네. 해서 저쪽 화장실 밑에 풀러가지고. 네. 물 받아. 물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여기 내부로. 어, 저기 화장실, 어, 저쪽 화장실로 해서 물 받으라고. 네. 안 돼, 금방 안 뚫렸다. 단단히 막혔는데. 예. 원래 1층이라고 해서 감안하고 오긴 했어요. 예. 아, 1층이요? 예, 싱크대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1층은 항상 뭐든지. 1층에서 한번 예. 왜냐면 지금 꿀렁거리는 건 봐야 돼. 밑에 지금 알람실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배관을. 빨리 작업하려면, 이렇게. 실리콘 발라놨어. 누가 실리콘 발라놨어. 어, 그러면 실리콘이네. 응, 실리콘 발라놨어. 여기는 저기 편심이야. 여기 배가 안 맞으니까 편심 쓴 거다. 됐고, 저 물. 네. 야, 이거 말고 검정 거 있어. 여기 박힌 있는 거. 박힌 있는 거야? 어, 아, 이거 다시 빼서 쓸게.
물 올라와? 아니 없어요. 유동 없어요? 네 없어요. 기다려봐. 저 줄. 저 달라고. 조금 전에 끌려갔어요. 빨리 나와봐. 트랩인가 봐. 아, 씨, 낀 것 같아. 트랩? 낀 것 같아, 안 빠져. 아, 꼈다고? 응. 아이씨. 또 가지도 않고. 낀 것 같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혹시 관리실에다가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네. 좀 오라고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여기 옆에 알람실인가를 좀 열어보고 싶은데. 아, 예.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메인하고 합해지는데 네. 그쯤 어딘가에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니 아니 그거 이제 와서 같이 소리 나는데 쳐다보면 알아요. 어디쯤이. 예. 대강조. 먹었다려나 그래. 빼는 게 아니야. 물이 조금씩 빠져 지금. 뭐요? 저쪽 봐봐. 빠지거든? 고객님 지금 물이 좀 빠져요. 자. 빠졌어요. 네 빠져요. 지금 네, 뚫렸어.
뚫렸다, 뚫렸다. 아, 씨. 4시지. 내시경을 보고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 통합대로 통해서 막혀 있었던 거다 그러면 네. 저희가 내는 것보다 갈시 쪽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처음에 이제 고객님 저한테 의뢰하셨기 때문에 고객님 저한테 주시고 제가 영수증 써드리면 그걸 관리소에서 받으시면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해 드려요. 예,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여기 잘못이 아닌 메인이다라는 거를. 이게 쿨렁쿨렁거리는 게 사실은 오래되는 게 쿨렁쿨렁이요. 예, 예. 이 경기가 쿨렁쿨렁이래요, 혼자서. 예, 그렇죠. 예, 그러, 예, 예, 맞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막히고, 그럼 그 경기가 걷다가 약간 막히고, 이렇게 했는데. 예. 4시간 갖고. 이걸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서 제철관 탁 봐야죠. 이제 물 하나도 없잖아요, 고객님. 근데 저희 같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그러니까 저희 쪽 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 개발 문제. 그러니까 1층에서 공용관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고객님관이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근데 1층은 안타까운 게 네. 배관이 길어요. 예. 네. 900 안 됐네. 900 안 좋고. 다른 세대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시죠? 물 내려온 거고 말아. 물 내렸지. 오케이. 물 잘 내려가. 잘 내려가. 예. 네. 거기 그렇게 하다가 빠킹 조심해. 그러니까 빠킹 빨려 들어가요. 예. 네. 네 시간 됐어. 요거는 편심이 작아가지고 변기가 잘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변기 자체적으로. 다 따로따로 만나요. 바로 여기가 메인이네. 좋아. 저쪽에 물 내려보 내려오네. 차 구겨 안 돼. 아니. 잠깐만. 자, 여기서 기가봐. 물 끄고 가서 엔진 시동 걸어봐. 이거 여기 더 보고 있어요. 여기 노즐 일로 땡근데 거꾸로 뺄 건데. 기가봐. 네. 거기 물 끄고. 네, 시동 켜. 어. 아, 네. 가서. 뭐 내 내시경 오는 소리 들리긴 했는데 살짝. 그래. 아니, 하여튼. 아니, 내시경. 하여튼 그러니까 소리 들려. 응. 응.
그니까 그게 물 튀는 거 지나갔잖아. 네. 그거 확인하라고. 저쪽 온 것 같아요. 반대도랑 저쪽 가는 거고. 이리로 가잖아, 지금. 물이 거꾸로 오잖아. 그럼 제대로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아예 메인이 들어간다, 메인이. 이제. 빠지잖아, 이제. 여기 세대네 행주관이요. 예. 기가 물 틀어놓고 있지? 끝까지. 봐봐. 이제 여기서 반대로 한번 넣어줘서 청소해주는 거야, 이제. 아까 저 다 했지만. 물 틀어놓을게요. 아니, 안 틀어놓으세요. 그냥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면 이제 반대로 청소하는 거야, 이제. 물이 어디로 가? 뒤로 가지. 아, 반대로 하는 거야, 지금. 반대로. 반대로 청소해주는 거라고, 반대로. 일로 가잖아. 반대로 청소해주는 거라고. 응? 반대로 나오잖아. 이렇게 잡으면 돼. 오케이. 사진 찍고 이제. 번개 안 치는 거 촥 문을 한 번에 줄이시면 물 시동 꺼 이제. 아니, 그만해. 구멍 맞추네. 저기 있지? 네. 칼 갖다가. 네. 여기, 그, 고객님한테. 네. 그, 여기 주방에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 좀 많이 달라고 그래. 이거 다 함께. 그리고 우선, 그 칼 갖다가. 네. 잠깐만. 그, 110, 그, 저기 실리콘 다 떼야 되는데. 칼 갖다 뗄 건데? 응. 네. 다 뗐어? 바닥은 다 뗐고. 그냥 핥아버리네. 엄청 떡칠해놨더라. 아까 네. 제가 봤어. 네. 이게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실리콘 바르는 거지. 원래 변기에다 실리콘 바르는 게 아닌데. 왜 바른 거예요, 실리콘?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변기 뚜껑도 안 네. 닫아놓고 가고요. 너무 아 그랬어요? 네.
할게. 뻗겠게. 하려면 돼. 대체 할게. 그만. 저기. 너, 네.